저한테 주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죠? 빈칸 문장,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죠? 첫 번째, 무조건 하고 빈칸 문장을 가장 첫 번째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빈칸 문장에 대한, 그죠? 그 한 7, 80% 아니 50%라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빈칸 문장을 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빈칸 주의의 문장을 보면서 구조가 유사하거나, 그죠? 의미가 유사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발견이 잘,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됐고 많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번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거니까, 이건 알겠습니까? 제가 그 오답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실력이 늘시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요, 빈칸 문장을 봤어요. 근데 지문에 보니까 빈칸 문장 뒤에, 그죠? 그죠? 한 문장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두 문장이 아주 짧게, 그죠?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빈칸이 여기 있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한 두 문장인데 너무 짧아. 이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90% 이상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장, 그죠? 뒷문장이라든지, 그죠? 뒷문장이 짧으면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여기서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도 안 된다. 내가 2번, 3번의 과정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읽어내려 오시면서, 그죠? 어떻게 읽어내십니까? 아, 주제가 뭔가, 그죠? 이 사람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내려 오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죠? 2번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시게 됩니다. 만약에 2번이 존재한다면. 근데 2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쭉 읽어내려 오시면서, 그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2번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만입니다. 정답 찾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우면 찾지 마. 찾기 어려우면 오답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내용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오답이고요. 또 반대 내용이 나오면 오답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부정어, 그죠? 노나 not이나, 그죠? 네버를 사용한 부정어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이고요. 반대 내용이 되고 또 반대 내용을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 해석이 유사한 단어라든지 해석이 나오니까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 그죠?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다섯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특기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죠? 만약에 지문을 봤는데 과학 지문이고 실험이고 조사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읽을 때, 처음부터 읽을 때, 여기에 생각하시는, 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실험을 했다, 이 사람이 조사를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실험의, 이 조사의 결과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아, 이 결과가 이러하니까 빈칸은 이 결과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중구조가 나와요. 그죠? 이중구조. 이중구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내는 경우가 이중구조인데요. 간단해요. 알겠습니까? 나누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간단하죠. 토끼는 어때요? 마르죠. 그죠? 거북이는 느리죠. 그러니까 토끼는 잡기가 어렵다 않았습니까? 당연히 빈칸에 들어가는 거죠. 잡기 어떻다? 잡기 쉽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중구조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죠? 좀 말씀을 많나?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그죠? 첫 번째,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죠? 빈칸을 무조건, 이 빈칸 문장을 먼저 보시고, 주위의 거를 보십니다. 그죠? 주위. 근데 주위의 유사한 문장을 못 찾겠다? 그러면, 문장 못 찾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빈칸 뒤에 한두 문장이 남아있으면 그걸 먼저 본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죠? 읽어 내려갈 때 뭘 생각해라? 그죠?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문장이라든지 한두 남은 거라든지 답의 힌트를 주는 문장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도 선지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답을 찾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오답을 지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